여러 가지 논문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기업 베이스의 그 위시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또 분석하고 해서 이런저런 그 신성장 산업의 그 구미시에 대해서 가능성을 우습겠다는 것만으로도 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이 세미나가 사실 이게 유일한 해법일 수도 없고, 아마 이런저런 구미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계 여러 요추에서 많이 고민도 했을 테고 연구도 했을 테고 그래서 해결 방안도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 일환으로 또 토론의 장을 우리가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모색하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과정상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남기창 박사께서도 아까 그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구미 지역 경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 각기 다른 그런 것들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대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 대기업으로부터 이 지역 경제에 떨어지는 소위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 대기업들, 전자부품 업계 허브 기업들이 영리에서 조달하는 거래 비중이 53%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시계열적 자료가 있었으면 이게 53%가 아마 그 전에 53%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확한 수치라면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숫자인 게 분명히 보이고, 또 그 밖에 이제 고용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대기업이 이쪽 중국 지역에서 보면 이제 전국적인 큰 대기업들 주로 이제 제조업체들이 구미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전국 수치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대기업이 전체 신규 고용에서 기여하는 그 비율이 한 10%, 9.9% 그 내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그래도 신규 고용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기여율이 한 20%, 한 19% 가까이 되는데, 그에 보면 이쪽 구미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역의 대기업들이 이쪽 지역에 미치는 신규 고용에 미치는 그 효과가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가가치를 100을 생산해냈으면 이 지역의 임금으로 고용된 피고용자한테 임금으로 가는 것들이 대체로 한 다른 여타 기업 중국 평균으로 보면 한 30% 40% 정확하게 한 43% 정도 되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대기업이 중추 이제 큰 증강이 되고 있는데 그 대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온 낙수효과가 너무 작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미 지역 경제 산업구조가 노쇠화되어 있다, 노후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산업은 새로 생겨서 성장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숙기에 이르고 쇠퇴기에 이르고 그런 사이클을 그리는데, 구미의 무슨 흥진 산업, 휴대폰을 그려지고 그런 것들이나 디스플레이 산업 이런 것들, 사실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미 PC 산업화 됐습니다. 그래서 5G로 해서 조립만 하면 휴대폰이 되는, 그래서 뭐 크게 부가가치를 단순 조립 과정에서는 크게 부가가치가 있다고도 하기 어려운 이미 거의 세트 산업의 손수길 지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OLED 같은 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소형 OLED는 저쪽 충남에 많이 뺏긴 상태고, 대형 OLED는 파주 쪽 수도권으로 뺏긴 상태에서, 사실 LCD에 다시 이제 OLED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어느 만큼 시장에 진입해서 성공하고 될지는 좀 난감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이제 모색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사실은 어떤 갑자기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지역 전체에 도심이 좀 리뉴얼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지역 도시민들 전체의 어떤 혁신 역량이라고요. 기업들, 그 다음에 민간, 방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이 좀 제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인가요? 2016년도에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뉴욕, 그다음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테라, 그다음에 인도의 벵갈로르 이런 기업들, 이런 도시들이 창업이 가장 활발한, 어떤 도시들로 지정이 됐는데 월드뱅크에서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그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우수한 인적 자본들을 갖고 있는 그것들이 이제 창업에 가장 활발했다는 것은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들이. 근데 인적 자본들, 우수한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경제적 자산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소위 협업 공간들이 접근이 용이한데 잘 발달되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네트워킹이 잘 되는 그런 소위 커뮤니티가 많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월드뱅크에서 발표했는데 우수한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교육 체계도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어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인구구조를 2012년 기준으로 인구구조를 이제 연령대별로 봤는데 구미가 놀랍게도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항상 구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도 있고 뭐 좀 뭔가 좀 그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수도권의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가요? 가장 젊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보고서 보면 20대부터 20살부터 40살까지 그 연령대가 이제 그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혁신 역량을 갖냐 못 갖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데 이스라엘의 탭 가지고가 32.2% 정도 된다고 해요. 그 20 전체 인구 중에서 20세에서 30세, 40세 정도 되는 그 인구 비중이 근데 구미가 놀랍게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32.1%입니다. 테라비브의 0.1%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 좋은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여기서 먹고 살고 정비하고 애 낳고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은 그런 도시 밖에 나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정말 정비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우선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인프라와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는 협업 공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충 이제 이쪽 지역에서 얘기하면 그런 협업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빈 건물들, 외진 지역의 빈 건물들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요. 사실은 가장 교통이 좋고 놀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정말 그 핵심 핫플레이스에다가 그런 그 이쪽에 있는 기업인들이 나서고 지자체가 나서고 해서 그런 곳들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동대구역 근처에도 그런 그 벤처밸리 근처에 그런 공간이 있고요. 다른 게좀 이렇게 소위 성공한 도시도 지자체라든가 기업인 단체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 먼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협업 공간이 있는 곳에서 서로 소위 얘기해서 그 소통한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산업단지 공단 같은 데 보면 뭐 이종 업종과 사람들의 교류, 그 다음에 동료 업종과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는 걸 구비에 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다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동문들의 모임이랄지 성공한 어떤 그 이쪽 지역에 성공한 기업인들이 와서 멘토링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뭐 우수한 인적 자본이니 협업 공간이니 아니면 그 네트워킹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걸로 믿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 혼자도 안 되고 그 뭐죠 기업 혼자도 안 됩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뭐죠 도시 리뉴얼에서 성공했던 그 과거의 산업화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맨체스터랄지 아니면 뭐 피츠버그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아주 가까이 일본의 백보 온천 뭐 이런 것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성공한
도시 재생 사업에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의 그 밑에를 보면 민간이 같이 통합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뭐 또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아무도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업체도 나와서 우리 여기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또 여기 지자체도 그렇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에 용주를 다녀왔는데 용주도 아동 키우기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주 시장님부터 굉장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키우기 좋은 시라는 거는 청년들이 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사실 구민은 여러 가지 젊은 층도 많이 있고 아까도 봤지만 지하주택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더 이상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받겠습니다. 네, 김영선 개인조사부장님 토론이었습니다. 구민 지역 경제 문제점으로 대기업 의존은 높지만 종종 보다 낙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대기업의 신고용 측면이 뒤떨어지고 있고요. 이 낙수 효과의 결과도 결국 대기업으로도 소득이 지역에 잘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구민 지역 산업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신산업 발굴이 좀 부진하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리뉴얼하고 또 나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성공한 그 세계적인 기업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우수한 인적 자원, 물리적인 협업 공간, 커뮤니티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은 일선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계신 현장에 계시는 주식회사 코리아 스타텍의 김무일 대표 이사님께 토론을 정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최소한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상 삼성전자 탄경공장에 출장 다녀오느라 이 토론을 준비를 사실상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저기 이제 좀 연락을 당황을 좀 했는데 저는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업종은 이제 뭐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거기에 지금 이제 LCD 하나가 OLED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정전칩이라 해가지고 세라믹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정전칩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늘 이 토론 주제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구미 뭐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사실상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파주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LCD가 파주에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거기 공장에 이제 여러 가지 협의차가 올라왔는데 그 파주 LCD 공장 앞에 탱크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LCD 공장을 찾아가는데 탱크가 한 10대 정도가 저한테 달려오거든요. 논해가지고 미안하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노트북은 안 떨어지고 괴롭히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파주가 지금 LG가 등감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탕진 갔다 오는데 탕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가 있음을 해가지고 거의 다 그 포도밭이었어요 지금. 포도밭이 지금은 뭐 최첨단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LCD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아마 양질의 면에서 많이 이제 뒤지기 때문에 아마 OLED 쪽으로 이제 LG 삼성이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파주 같은 경우에 그래 낙후되어 있는
그 도시가 뭐 도로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게 당시 그때 한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흙길이었어요. 흙길. 근데 거기가 지금 보면은 왜 LG가 그리로 왔을까? 제가 보기로는 인적 자원이 필요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이제 저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로 파주에서 차로 한 20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제 일산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에도 지금 많이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탕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옆에 이제 천안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동탄이나 여기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천안에는 당연히 이제 KTX 역사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뭐 그레츠가 이제 파주고 당정이고 뭐 그다음에 동탄, 뭐 기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면은 이 손님들이 오다 보면은 그 김천구미역에서 서울에서 김천구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제 회사까지 오는데 요금이 한 3만 8천 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김천구미역까지 김대에서 타고 오면 뭐 한 3만 5천 원이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 두 번 놀랐는데 사실 이런 어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지금 뭐 보면은 그 말이 김천구미역이지 여기서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저희 이제 사공단에 있습니다만 사공단에서 김천구미역까지 가는데 40분 그 다음에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인 것 같습니다. 1시간 15분에 20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 회장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도 지금 한 이제 14년 내년이면 15년째 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다들 이제 어느 시대에 막 빼가 나오고 나한테 중립이 되어 있는데 그 저는 이제 몇 번 그 구미시에 근의도 했습니다. 이 구미에 백화점 같은 백화점이 하나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뭐 경제가 아까 그 보니까 뭐 GDP가 거의 5만 불 가까이 이 도시에 백화점 같은 백화점이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뭐 젊은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뭐 그 놀이기구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뭐 주말 정도 되면 거의 뭐 서울 쪽 아니면은 뭐 가까운 대구나 대도시로 많이 빠지고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한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현재 뭐 그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사상 또 그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정부 좀 시청하고 좀 틀립니다만은 그 청년 실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사실상 사람 뽑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뭐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학생이 대다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이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청년 실업을 해결한다 이라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한 또 해마다 저희들 조금씩 투자를 해 나갑니다만 올해 한 50배들 투자하면서 인원을 한 30~4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뽑을 인원이. 이제 정부에서는 뭐 청년 실업을 뭐 해결한다 해가지고 뭐 생산 그 주당 시간을 뭐 줄인다든지 저희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 뭐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을 이걸 회사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4조 3개월을 보고 사조사교를. 그러면은 지금 인원의 약 두 배를 더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는 게
그래서 뭐 시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학보다 차라리 전문대학이 낫지 않나. 80년대에 저희들이 봤을 때 전문대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도 많이 되고 있었는데 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뭐 다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대학생들 출신이 현장에 일할 뿐이냐. 사실상 저희들 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적응해야 할 마음에 또 나가고 이런 어떤 뭐 구조적인 문제를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제가 뭐 하여튼 두서없이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이 제조업이 사실상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일업을 이미 20년을 겪으면서도 지금 다시 이제 이 모든 어떤 사업은 뭐 우리가 지금 전자산업이 다시 뭐 좀 그 하더라도 항시 그 리듬을 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는 활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거기도 지금 이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뭐 한국에까지 지금 손을 많이 들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제조업의 중요성을 좀, 뭐 정부가 시에서도 좀 많이 중요성을 좀 아시고, 그에 따른 어떤 정책들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일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운영하시면서 겪으셨던 애로사항에 대해서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주나 탕정의 회사가 좋은 우수 인력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정조금과 우수 인력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것처럼 지금 구미는 거꾸로 지금 교통 접근성 어렵고 우수 인재 확보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또 많이 몰려와야 되는데 구미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백화점도 없고 또 제대로 된 문화공간도 없다 보니까 자꾸 유출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그 제조업이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제조업을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